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미니 쇼퍼백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디를 완성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옆판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옆판용 가죽 2장, 안감 2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뒷면에 모두 본딩합니다. 본드가 충분히 마르면 가죽과 안감을 부착해 주세요. 롤러로 압착합니다. 이렇게 옆판용 가죽과 안감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옆판 패턴을 가죽 위에 놓고 정재단합니다. 아랫부분은 칼끝을 모서리부터 바깥쪽으로 주위에서 자릅니다. 다음은 옆판 상단 엣지 코팅합니다. 투명 엣지 코트를 먼저 발라줍니다. 투명 엣지가 마르면 컬러 엣지 코팅 해주세요. 다음은 디링용 가죽 조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 뒷면에 보강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디링 가죽 패턴을 대고 송곳으로 자국을 낸 후 그대로 커팅합니다. 다음 디링 가죽 조각 사방에 투명 엣지 코팅합니다. 투명 엣지 코트가 마르면 컬러 엣지 코팅합니다. 디링용 가죽에 은펜으로 중심 표시를 해주세요. 옆판 앞뒤에도 중심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한 디링 부착 위치를 칼로 스크래치 냅니다. 스크래치낸 부분에 본딩해 주세요. 뒤쪽에도 디링용 가죽 부착 위치에 본딩합니다.
D링용 가죽 뒷면에도 본딩하고 D링을 넣어서 옆판에 부착합니다. 가운데 디바이더로 바느질 라인 스크래치 냅니다. 옆판 윗선 바느질 라인에 따라 타공하세요. 디링 가죽 조각 가운데 부분도 타공합니다. 옆판 윗선 새드 스티치 바느질합니다. 디링 가죽 조각이 있는 양옆은 두 번 감아줍니다. 끝에 두 땀 남았을 때 마무리해 주세요. 뒤에서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찢어서 눌러줍니다. 디링 가죽 가운데 부분도 바느질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옆판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디와 옆판을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합 위치에 맞춰 집게로 집어주시고요. 한쪽 상단에서부터 바느질해서 내려갑니다. 상단 두세 땀은 튼튼하게 두 번씩 감아줍니다. 하단 모서리는 V자로 모아서 바느질합니다. 브이자의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바느질 해주셔야 합니다.
여파는 반쪽만 바느질하고 마무리합니다. 반쪽씩 바느질해야 양쪽이 비뚤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지져서 눌러줍니다. 반대편 상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하단 모서리는 역시 V자로 모아서 바느질합니다. V자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 한땀 바느질 해주셔야 합니다. 끝에 두 땀 남았을 때 마무리합니다.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지져서 눌러줍니다. 가방이 결합된 후 옆면 투명 엣지 코팅합니다. 투명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르면 컬러 엣지코팅 하세요. 다음은 가방 자석 잠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쪽 가죽은 30x70mm 크기로 자릅니다. 가죽과 보강제에 본딩합니다. 뒤에 보강제를 붙이고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다음 자석 잠금이 들어갈 아래 그리고 옆에서 15mm 위치에 중심 표시를 합니다. 중심 위치에 와셔를 놓고 양쪽 홈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홈 위치에 퀵펀치로 뚫어주세요. 뚫어둔 구멍에 자석 도트의 암바를 끼워줍니다. 자석 도트 발에 와셔를 끼우고 도구를 활용하여 도트의 발을 벌려줍니다. 가죽 뒷면 전체에 본드를 도포합니다. 다음 반 접어 붙여줍니다. 이제 롤러로 밀어서 압착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칼로 잘라서 아래쪽에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 자석 잠금이 들어갈 가죽은 길게 30에 130mm로 두 개 준비합니다. 길이는 가방 폭에 맞춰 제작하시면 됩니다. 가죽과 보강재 모두 본딩합니다. 보강재에 한쪽 가죽을 붙이고 롤러로 압착해 주세요. 이제 종이 패턴 뒷면에 테이프를 말아붙여 가죽에 부착합니다. 패턴에 따라 정재단합니다. 가죽 뒷면에 아래서부터 또 옆에서부터 15mm 중심 위치를 표시합니다. 중심에 와셔를 놓고 홈의 위치도 표시해주세요. 표시한 홈 위치에 칼펀지로 뚫어주세요. 뚫어둔 구멍에 자석 노트 수발을 끼워줍니다. 자석 노트 발에 와셔를 끼우고 도구를 활용하여 도트의 발을 벌려줍니다. 다음 가죽 뒷면 전체에 본드를 도포합니다. 안쪽 가죽을 말아 모양을 내며 붙여줍니다. 롤러로 밀어 압착합니다. 이제 앞에 가죽과 칼로 동일하게 정재단합니다. 라운드 칼로 잘라 아래쪽은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석 잠금 가죽 양쪽 모두 상단 2.5mm 디바이더로 스크래치냅니다. 바느질 라인에 따라 타공합니다. 타공 시에 가방 중앙 위치에 잘 맞추어 타공합니다. 반대편 가죽에도 상단에서 2.5mm 바느질 라인을 스크래치 내어주세요. 바느질 라인에 따라 타공합니다.
가방 중앙 상단에서 20mm 아래에 자석 잠금 부착 위치에 타공합니다. 이제 자석 잠금 가죽 사방 투명 엣지 코팅합니다. 투명 엣지코트가 마르면 컬러 엣지코팅 하세요. 가방 20mm 타공한 부분과 긴 자석 잠금 가죽과 바느질합니다. 튼튼하게 부착되도록 두 번씩 감아 바느질합니다. 끝에 두 땀 남았을 때 마무리합니다.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찢어서 눌러줍니다. 짧은 자석 잠금 가죽도 가방 상단 타공 구멍과 잘 맞추어 바느질합니다. 끝에 두 땀 남았을 때 마무리합니다.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찢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미니 쇼퍼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